저 밑에 뷰 좀 보세요. 기가 막히죠? 네. 어, 약간 좀 제주도 느낌 난다. 맛있어요. 네, 그런 곳이에요. 정말요? 오. 오, 예쁘다. 진짜 예쁘다. 그렇죠. 여기가 막 해막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쁘다. 너무 여유롭고 풍요롭고. 그러니까. 애기랑 같이 왔어, 근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 역시 엄마의 난이라 옷을 조금 빼입으셨네요. 아니, 애기 볼 땐 못 입으니까. 그치, 맞아요, 그치. 맞아요. 네, 욕심 부려봤어요. 아, 너무 예쁘다. 진짜 좋다. 이제 막 알려지기 시작해가지고. 되게 고요한 네. 그런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어머, 이렇게. 진짜 약간 예쁘죠? 펜션 같아, 펜션. 네. 펜션도 펜션이야. 저 해먹이. 어, 해먹이 있어요? 거예요. 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세상 여기. 어머! 아, 너무 예뻐요! 아, 너무 예뻐요? 아, 그 정도예요? 엄마! 가와! 아, 그래? 아, 그래? 기가 막히네. 역시. 아, 너무 좋다, 여기. 여기. 어머, 너무 예쁘다. 여기 지금 카달록 찍으러 와도 되겠는데? 카달록. 아, 여기 사진 빼달래? 서로의 인생 사진을 어. 남겨주는 거죠. 어머! 사진 잘 찍히면 저는 그 나라에 굉장히 맞아요. 좋은 맞아요. 기억이 남죠. 계속 사진을 보니까. 트렌드세터네. 아, 너무 여유롭죠. 너무 좋아요. 이런 한적함, 정적. 이런 거 즐겨본 지가 너무 오래됐잖아요. 진짜 오래됐어요. 새소리밖에 안 들려요. 음악 소리도 없고. 이현희 씨는 이게 첫 여행이었네요. 애기 낳고. 아, 진짜? 단독은. 네. 바다 느낌. 참 좋다. 가족들이랑도 오고 싶다. 가족들이랑도 오고 싶다. 아닌가 보네. 아, 어제 한숨도 못 잤어요. 가족 왜요? 생각나서요. 보통 가족밖에 생각을 안 하니. 이러다 건강 해칠까 걱정이에요. 아니, 나영 씨 왜 이렇게 호언줄을 심해졌어요? 저 인사 낳고 처음이에요, 진짜. 진짜요? 엄마. 혼자 여행 온 거. 오, 그래, 우리 엄마들이 그렇구나. 그래. 아기 있으면 이제 여행 못 가요. 그럼 눈에 밟혀서. 맞아, 혼자 많이 다니죠. 혼자 많이 다녔어, 언니네. 일이에요, 다. 되게 나쁜 게 아닌데 되게 막 부끄러워지는 거 같아요. 저 일주일 정도 더 있다 오라고 저 없이 어제 밤에 너무 잘 잤다 그러더라고요. 나왔다. 아, 색깔이 너무 무슨 예뻐. 무슨 디저트지? 구아바 주스. 어? 망고 구아바. 구아바 맛있어. 아, 구아바 맛있지. 어,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어, 그 선글라스 정도 있어줘야죠. 어때요? 되게 위에서 잘 찍으시네요. 네, 한국 취향이 있어요. 기가 막히죠? 아, 제가 찍어볼게요. 우리 그 사진에 대한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저거 나오면 어, 저거 같이 찍을까 봐. 오, 예뻐. 예뻐. 오, 예쁘다. 오, 예쁘다. 어머. 아니, 뭐야. 아, 이거 맛있겠다. 아, 이거 맛있겠다. 프렌치 토스트. 저건 정말 한국에서도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 너무 예쁘다. 기가 막히네. 이게 예쁘죠? 어, 예쁘네요. 올리는 시간. 먹자. 난 진짜 저런 친구랑 가면 싸워. 누워자마자 빨리 먹어야 된다고. 찍어야 된다고. 차라리 두 개 시켜. 네. 이거 너 찍으러. 어, 나 싸워. 나도 그냥 먹어. 오나 이번엔 디저트들이 맛있었어.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Oh, my God. 맛있다. 빵에 계란 익혀서 구운 거잖아요. 계피 맛도 살짝 나고. 식빵을 두툼하게 썰어가지고. 그래서 더 부드러운 거 같아요. 계란 폭신폭신. 맞아요. 라멘이 같지 않겠네, 저거. 어, 그쵸. 아, 짜겠어요, 엄청. 어, 맞아, 맞아. 그 느낌? 맞아. 원래는 저런 모습이죠. 어, 그치, 맞아. 실제는. 맞죠. 여기는
여자끼리 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여자들끼리 와서 여기 담가 먹고 싹 떨다가 가고 그 정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분위기 너무 좋다. 혼자 와도 좋을 것 같아요. 아, 혼자요? 아, 제가 좀 불편해요. 그 타이밍이에요. 그때 느낀 거예요? 그래서 많이 참았네. 야, 한정당 공감하는 거 봐. 많이 참았어요. 혼자 왔어요? 스미마세. 스미마세. 스미마세 한 거야, 지금? 스미마세. 스미마세. 아, 너무 아, 미치겠다, 진짜. 아. 야. 카메라 앵글이 굉장히 날씨도 좋고 예쁘다. 예쁘고 너무 좋다. 바닷가에 여기 갑시다. 어디가 좋대요? 일몰이 예쁜 곳이에요. 만자무. 만자무? 만자무 뜻이 만 명이 앉아도 충분한 벌판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위치가 이쯤이네요. 여기 가운데 여기 숙소에서 가까울 것 같아요. 가까워요. 여기서 일몰을 감상합시다. 네, 좋아요. 좋은 생각. 여기는 그 여행 코스 중에 제가 가장 힘준 곳이에요. 눈 감아봐요. 고개를 위로 올려요. 고개를 위로 올리고 눈을 떠요. 고개 밑으로 내리지 마요. 하늘만 봐요. 하늘만 봐요. 일단 구름 봤죠? 구름 너무 예쁘죠? 구름 장난 아니죠? 이상한 구름. 자, 이제 눈 감아요. 눈 감아요. 눈 감아요. 고개 내려요. 자, 눈 감으세요. 눈 감아요. 눈 감고 나만 믿고 따라와요. 아니, 슬퍼지냐고. 우와! 아, 너무 과하시잖아요. 너무 예쁘죠? 어머, 그럼 진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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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다. 이게 진짜 기가 막히다, 진짜. 우와! 너무 야, 여기 진짜. 근데 저기가 입장료도 주차료도 다 무료예요, 저희. 아, 네. 좋습니다. 아, 자연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기가 막히네. 저기 저 코끼리 바위. 저기네. 이게 바로 코끼리 바위예요. 그럼 저거 배경으로 내 사진 하나 찍어줄게요. 어머, 혼자 세상 사는 외모야, 진짜 지금. 어머, 혼자 세상 사는 외모야, 진짜 지금. 기분이 좋으니까 막 입을 그만 덮어요, 진짜. 보고 나니까 진짜 엄마들 한번 이렇게 휴가 보내주고 싶어. 언니 어디 가요? 언니 제일 행복했을 때 제일 좋은 언제요? 자요. 언제요? 이 작가야에서. 방금 나 거기에 R&B 가수 온 줄 알았어. 저 거기였던 것 같아요. 어디요? 수족관. 저는 의외로 수족관 원래 안 좋아해. 수족관 안 좋아한다고 그러셨는데 가서 완전 반했구나. 거기 왜 가는지 몰랐거든요. 네. 근데 가니까 여기 생각도 너무 많이 나고. 그리고 신으라고. 영상 통화해가지고 보여줬던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애기 보여주면 좋으니까. 막상 와보니까 가족이랑 함께 하기에 너무 좋은 곳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행시간도 짧고 시차도 없는데 완전 이국적이고 완전 다른 곳에서. 그쵸. 그리고 진짜 너무 아기를 위한 시설들이 다 너무 잘 됐으니까 저는 그게 제일 좋았어요. 맞아. 가족과 여행하기에 최고의 여행. 최고예요. 진짜 최고예요. 오키나와. 그러면 고기 쭈끼 투어 1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탄은 핀란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희와 함께하는 오키도키 투어! 꽃 받아서 보시던데. 아니 저는
오키나와를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제가 못 먹어본 것도 되게 많고 먹은 것도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네. 그 오키나와 아까 소바 드셨잖아요. 네, 네. 그거는 밀가루예요? 네, 밀가루라서 약간 맛이 칼국수랑 비슷하죠. 그 색깔도 그랬구나. 네, 근데 그게, 네, 그게 미군 영향을 많이 받았대요. 아, 그때 그래요? 미군이 주둔할 때 밀가루가 그 물자, 공급 물자로 엄청 많이 들어와서 밀가루가 네. 풍부하니까 그걸로 면을 뽑아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오키나와 특산품처럼 된 거죠. 그래요. 한 번씩 경험하는 건 중요한 거죠. 자, 최종 경비가 제일 중요하겠네요. 제일 중요하죠. 네. 일본 같은 경우 이제 물가가 좀 비싸다는 건 뭐 다들 아실 테니까요. 자, 김나영 씨. 네. 최종 경비. 얼마입니까? 아, 오키나와를 1박 2일 동안 네. 항공권을 제외한 최종 경비 1인당 30만 8천 원. 오! 잠깐만, 렌트하고 스노클링하고 다 했는데 수도관 가고 다 했는데 인당 그 정도고요. 6세 네. 미만의 아기들과 가족여행을 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70만 원이면 돼요. 진짜? 그럼요. 네. 늦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일어나셔서 네. 그러면 자, 우리 최종 한마디 하셔야죠. 아, 최종 한마디 네. 좀 해주세요. 네, 네. 네. 아니, 아기들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기 데리고 비행기 타는 거 진짜 힘들잖아요. 네. 근데 2시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럼요. 애들만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어른들도 즐길 거니까 굉장히 저 입 쫙 벌어지는 거 보셨죠? 이게 터지면 여러분 2탄, 3탄 해가지고 저희가 핀란드편 지금 준비 중이에요. 예, 예. 저희 계속 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 나오셨던 수많은 분들이 다음 탄을 준비 중에 계세요. 준비 중이에요? 우리도 준비 중인데? 우리 준비 중이에요. 2탄에서 같이 갈게요. 자, 좋습니다. 자, 나는 오키나와를 간다 만다 투표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전 점수는 저희가 못 봤지만 후반 점수도 이제 아무도 못 봅니다. 네, 후반 점수는 아무도 못 봐요. 아, 이거 올라가서 내려가서 재미가 있는데 아무도 못 봐요. 자, 저희가 좀 기대해도 됩니까? 아, 자신 있습니다.